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클립에서 받은 클레이를 어떻게 현금화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만 명이 마감이 돼서 지금은 받을 수 없는데요. 10만 명 안에 드신 분들은 클립에서 카카오 클레이가 50개 들어오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50개를 받았는데 또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 방송 팀장님께 또 5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송하기 기능이 되는데요. 그래서 받으면 이런 식으로 토큰을 보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카오 클립에서 확인을 하면 네, 제가 원래 있던 6월 3일에 가입을 했을 때 받았던 클레이 그리고 방금 전달받은 50개 클레이 이렇게 해서 100클레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현금화 하느냐. 일단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두 군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닥과 그다음에 데이빗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6시, 6월 5일 6시에 코인원에도 상장이 되는데요. 저희는 데이빗 거래소, 체인 파트너스의 거래소죠. 이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빗 거래소를 따라 하시면은 쉽게 현금화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클레이를 거래소로 보내냐, 그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면에서 보내기 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클레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클립을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이런 화면에서 토큰 보내기 선택을 하면은 수량이 나옵니다. 50개 선택을 하고 주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거래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거래소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보시죠. 자, 먼저 저희가 데이빗 거래소, 데이빗 거래소의 가입 방법까지는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따라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 자, 지갑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갑에 들어가셔서 클레이를 우리는 보낼 거니까요. 입출금이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클레이가 있습니다. 자, 입금하기, 출금하기,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핸드폰 인증까지를 진행을 하셔야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인증을 하시면 바로 입금하기가 가능한데, 자, 지금 현재는 출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금하기는 안 되죠. 입금하기에서 주소 발급을 눌러줍니다. 이게 주소 발급을 누른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금 주소 굉장히 복잡하죠. 블록체인 암호화폐 주소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못 입금을 하게 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하실 때 복사를 누르셔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서 복사를 하시던가 아니면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그래서 QR코드를 찍으시면, 네. QR코드를 찍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맞는지 대충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맞겠죠? 자, 다음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50 클레이 토큰을 보낼까요? 수수료는 무료네요. 네, 클레이에서는 수수료를 대납해준다고 네, 알고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비밀이니까. 이렇게 하면 토큰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바로 뜨네요. 자, 그러면 이제 토큰이 들어오는지를 기다려 봐야겠죠.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방금 토큰을 보냈고 잠깐 기다리니까 클레이가 입금이 됐습니다. 약한 1분 정도가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입금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핸드폰은 필요가 없죠. 자, 이제 데이빗 거래소에서 이 입금된 거 보시죠. 50개. 지금 여기 달러로 그 가격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약 12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보유자산 13달러네요. 이제 거래소로 갑니다. 우리가 아까는 지갑이었죠?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거래소 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클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데이,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건 클레이죠. 클레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뭐 여느 주식 화면과 다르지 않아요. 매수하기, 매도하기. 자, 우리는 이거를 바로 현금화 할 거예요. 지금 300원이네요. 클레이가 처음 클립에 출시됐을 때 약 18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당시 가격이 168원이었네요. 지금 클레이가 클립에 들어오고 클립을 발표하고 나서 약 5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300원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클립을 처음 깔고 받으셨을 때는 180원 상당이었으니까 그래도 꽤 수익이 괜찮네요. 자, 여기서 그럼 직접 매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세를 정할 수가 있네요. 시세가 이하일 때, 이상일 때 그런 게 있고, 주문에서는 일반 주문, 테이커 주문, 메이커 주문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바로 할 거니까요. 가격을 설정을 해줍니다. 우린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돈이 아니죠. 호가를 클릭하면 호가대로 이렇게 그 가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요. 수량은 우린 50개밖에 없죠. 50개 전부 다 팔겠습니다. 15,000원이네요. 자, 여기서 매도. 시가가 지금 300원이고 50개니까 매도 걸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요청이 됐고요. 지금 300원에 제가 올린 50개가 15,000원 호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내려야죠. 왜냐하면 빨리 현금화 하고 싶으니까요. 빨리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아까는 300원에 있는데 안 팔렸어요. 근데 지금 매수에 290.3원에 600개를 어떤 사람이 사겠다 라고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290.3원에 팔면 되겠죠. 수량 50개. 아까보다 조금 500원이 떨어졌네요. 팔겠습니다. 네, 50개 매도 주문 요청과 동시에 주문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는 자산을 클레이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시면은 이제 원화로 14,486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는 원화는 0이었고 달러만 표시가 됐었죠. 그 이유는 클레이로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매도를 함으로써 클레이는 연계가 되고 원화는 14,486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하게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클립을 통한 그 클레이를 보여드렸는데, 다른 여타 암호화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보상형으로 받은 암호화폐들도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라면은 모두 다 현금화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어디서든 현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뭐 이런 암호화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미래에는 이렇게 어디서든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들에서 받은 토큰들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